네,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분이 당선이 되시는 간에 우리나라가 착한 성장을 잘 이루셨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잘 아시다시피 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미래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새 리더십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SBS 미래 한국 리포트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리더십을 상대로 진행한 SBS 2022년 미래 한국 리포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